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간밤에 그야말로 미국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 이로 인해서 우리 시장은 오늘 엄청나게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었는데요. 다행히 오늘 아침 속보로다가 미국 정부에서 실리콘밸리 뱅크에 대한 예금 보호 조치에 나섰고 또 오히려 이러므로 해서 미 국채 선물 10년물 이것이 4.4%가 넘어가던 것이 3.67%로 하락하면서 오히려 우리 시장의 상승으로 오늘 그래서 여유가 아마 이래서 10년물 미국 10년물 국채가 하락하고요. 이제 3월 14일 날 발표하는 CPI 지수가 어떻게 하락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발표가 나오면 그래서 아마 기준금리에 대한 빅스텝이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베이비 스텝이나 아니면 오히려 정지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조심스러운 반응이 나오면서 우리 증시도 반등을 했고요. 또 미국 증시도 오늘은 나스닥 선물이 상당히 급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56이니까 미국 시장도 반등을 해주겠죠. 그래서 급반등은 아니고 아까는 상당히 급반등이 있었는데요. 62포인트. 자, 그래서 어쨌든 뭐 미국 정부가 이 실리콘밸리뱅크에 대한 예금 보호 조치가 나서면서 사태가 오히려 금리 인상 둔화될 거라는 전망이 힘이 실리면서 오히려 시장은 실리콘밸리뱅크의 파산 사태가 악재로 여겨지지 않으면서 시장이 반등하는 상당히 좋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블랙먼데이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위험이 굉장히 오늘 월요일은 블랙먼데이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일제히 미국 지수 선물하고 비트코인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침 초반에는 오늘 뭐 미국의 적극적인 그 관리 장 초반에 혼조세를 막 보이고 22포인트가 빠졌다가요.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아침에 빠졌다가 다시 60일선을 올라타는 이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내일도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다음에 환율도 많이 떨어졌죠. 자 보시면 그래서 환율도 오늘 22원이 떨어지면서 시장을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 시장 종목들은 많이 올라간 게 별로 없고요. 양극재 기업 에코프로의 그 종목이 오늘 폭등이 나갔습니다. 에코프로는 수익이 지금 굉장히 커졌는데요. 저희 회원들이 제가 여기서부터 추천 나가서 지금 정확히 오늘부로 지금 수익이 147%가 나 있습니다. 아니 150% 나 있는 거죠. 여기서 물론 뭐 앞에서부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났고요. 최근에 추천한 날이 요 날이었기 때문에 요 날이어서 지금도 다 들고 있어. 우리 언들 물어보면 전부 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커졌습니다. 오늘도 17.18포인트 올라갔고요. 에코프로 BM도 역시 이게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에코프로도 오늘도 4.86이 올라가면서요. 공매도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445 어디 공매도 때렸고요. 에코프로는 또 200억 그죠?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컬 제대로 못 올라갔는데요. 포스코 케미컬도 역시 150억 LNF. 이 양극재 기업들이 올해는 LNF는 별로 공매도를 안 했습니다. 그동안의 공매도.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은 뭐 긍정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금 현재 양극재를 들고 있는 투자자라면 뭐 그죠?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또 올라간 것이 오늘은 인공지능 관련 종목 중에서 오히려 오늘 강하게 올라온 게 브리지텍이죠. 많이 올라갔습니다. 오늘 급등 올라가서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래서 수익이 커졌는데 저 역시 이제 가짜 그 모의 투자에서 지금 1월달, 2월달, 이제 1월달, 2월달 지금 3월달까지가 지금 1억 모의 투자로 지금 3,400을 벌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만 그죠? 이렇게 가는 투자 방법을 이렇게 들고 갔을 때 어떻게 하는지 제 포트를 따라해라 이렇게 해서 유리원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으로다가 수익을 커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갈수 있는 투자라야 되고요. 이걸 잘 보유함으로써 수익이 커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공부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 그죠? 끊임없이 공부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공부는 안 하고 투자만 하면 종목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뭐죠? 큰 수익이 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끊임없는 뉴스를 검색하고 그다음에 종목을 분석해보고 그렇게 되면 좋은 일이 벌어지니까 그걸 꼭 감당할 정도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시 또 강조하고 싶고요. 안돼 있는 사람은 무조건 공부를 해야죠. 당연히 그래야 수익이 커지는 거니까요. 아무리 장세가 뭐가 됐든 간에 공부 없이는 좋은 일이 없다. 이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투자자는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 저는 그럼으로써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그걸 잊으시면 안 된다. 그죠? 잊으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접근하는 방법을 자꾸만요, 너무 단기로만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인공지능 AI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는 2차 전지하고요. 이런 것들이 그냥 로봇하고, 이거 그냥 끝나지 않는 종목이거든요. 그냥 끝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필이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죠? 2차 전지는 끝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주도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도주는 금세 끝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갔냐? 과거에도 제가 끊임없이 보였던 게 지금 주도주가 한샘이 시장이 안갈때 이게 얼마예요? 1800%가 나간 거거든요. 바닥에서 2013년에. 이게 2800%가 나갑니다, 이거. 그런데 지금 끝났다고 본다고 그러면 빨리 차익 실현해가지고 수익을 크게 하는 거. 벌써 지금 에코프로 자체만 해도 지금 우리가 147, 여기서 사가지고 이제 147% 나갔는데 이리 쉽게 끝나냐고요. 정배열은 굉장히 중요하다. 정배열 가서 쭉 가다가 역배열을 아무튼 탁 팔고 정배열에 또 가서 사서 또 나가잖아요. 이게 큰 수익을 내는 방법인데 사람들은 이런 간단한 방법도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들고 갔을 때147% 어떻게 들고 갈수 있냐? 아직 정배열이니까 두려울 게 없다는 거죠. 이걸 계속 큰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이렇지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아유 40%가 윈떡이야 너무 많이 올라서 그리고 얼른 홀랑 잘라버리죠. 그러면 돈이 안 커지죠. 돈이 안 커집니다. 갈때 끝까지 가서 먹을 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 된다.
끝까지 먹을 수 있는 기술은 제가 유료방에서는 강의를 하지만 무료방에서는 강의를 하지 않아죠. 그래서 제 유료원들이 이렇게 끝까지 버티고 그죠. 오늘도 에코프로 전문가님 여기서 사가지고 지금 3천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대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추천받아서 샀는데 이 자리죠. 추천받아서 지금 3천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그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고요. 남들은 시장 어려워서 돈도 못 벌고 있는데 이렇게 벌고 있다? 하루아침에 되나요? 공부를 하니까 되는 거죠.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제 방에서 다 뭐 몇 년이 되신 분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게 돈을 벌니까 회비 아까 지금 3천만 원인데 아 1년 회비해봤죠. 뭐 천만 원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걱정 안 해도 되죠. 이런 것이 우리 투자자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예, 공부는 뭐 꼭 제 방에 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공부를 해야 된다. 종목을 끊임없이 분석하고 뉴스 찾아보고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이런 걸 끊임없이 공부해야 뭐가 보인다? 안목이 보인다. 투자에 대한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안 생기다 보니까 그냥 아유 우리나라 유명한 기업이야 돈 좀 있으니까 뭐 투자해 그리고 한국전력 가서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죠? 아유 연기금이 사니까 너도 삼성생명 사면 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뭐 삼성전자 사고 앉아 있고요. 연기금이 뭔 돈이 됩니까? 저 돈 까먹고 이번에도 또 그 실리콘밸리 SV뱅크 여기에도 300억도 연기금이 또 물려가지고 돈 날리고 있습니다. 참 한심한 짓거리만 하고 댕깁니다. 연기금. 저 사람들 남의 돈이니까 책임 안 지니까 그냥 그죠? 에? 지 맘대로 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돈 또 300억을 날렸고요. 300억이 무슨 강아지 이름입니까? 지금 80%의 80조? 80조로 손실을 보고 있는 연기금 보면 진짜 한심스럽죠. 하나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봐도 정말 한심스러운 게 보이죠. 에, 저 뭘 팔았어요? 에코프로 BM 죽어라 팔았어요. 죽어라. 이게 뭡니까 이거? 돈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죽어라 팔잖아요. 에? 이게 지금 뭐예요 이거? 한 달 내내 팔았고 돈 벌렸습니까? 주식은 얼마나 갔어요? 한 달 내내? 한 달 내내 에코프로 BM이 한 달 내내 2월달 이렇게 갔는데 이걸 다 팔아버려갖고 돈을 갖다가 발로 차버리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제가 볼 땐 답답합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투자하니까 연기금이 80조를 날리는 겁니다. 참 한심스럽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노후자금을 맡겼더니 이짓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노후자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끊임없이 공부하라. 그죠? 뉴스 검색해보고 종목 분석해보고 다 여러분이 조사해보면 다 나오니까 네이버에다 쳐서 검색하고 이게 다 이 종목이 어떻게 될 건지 재무제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면 여러분이 돈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걸 해서 시장은 어쨌든 나쁜 것보다는 더 좋은 쪽으로 가지 않겠나. 오늘 좀 불행한 일이지만 그죠? 한국 타이어가 화재가 대규모 화재가 났죠. 자관 바닥을 잡을 때는요. 인간 지표가 나옵니다. 한국 타이어가 대규모 화재가 났습니다. 이거는 아마 증시가 바닥을 예고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인간 지표는 뭐가 있죠? 예, 펀드 매니저나 주식 투자하다가 손실 나서 자살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보통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이 화재가 하여튼 그때도 우리 시장이 이때도 그랬습니다. 코스피 바닥을 칠 때 있죠. 여기도 바닥 칠 때 무슨 일이었냐면 대형 포장이 화재가 나서요. 홀랑 다 타서 그죠? 새로 건설할 정도로 그렇게 났던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바닥을 찍고 간다는 거죠. 이번에도 여기서 또 화재가 났던 게 뭐였었더라? 뭐죠? 대전의 그 현대 아울렛인가요? 화재 나가지고 또 사람도 죽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닥을 찍을 때는 항상 한 번씩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거지 100%는 또 아닙니다. 근데 잘 또 예, 확률적으로 잘 맞아요. 이번엔 또 여기서 이제 다시 올라가려고 그런지 안 됐지만 일단 뭐 한국타이어가 화재가 나면서 엄청난 화재가 큰 화재가 났습니다. 이것이 시장을 활황화, 활황 증세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건 이런 것들이 인간 지표로다가 우리가 한번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 참고 삼아 보는 거다. 이렇게 하시고 증시가 좋은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도주로 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아? 강력 보유를 해서 더 큰 수익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짧게나마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요. 예,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버리시고 그 다음에 또 들어서 여러분이 도움이 됐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은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